성남 부동산의 핵심 호재인 교통입니다. 판교 8호선 연장 시민연합에서 긴급 공지를 띄웠습니다. 해당 내용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출발합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시세 알려드립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매매가 7억 6천부터 8억 6천, 전세가 4억 2천부터 5억 2천, 월세 보증금 1억에 155만원. 67제곱미터, 매매가 8억 1천부터 9억 1천, 전세 4억 5천부터 5억 5천, 월세 1억 보증금에 160. 74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 8억 6천부터 9억 6천, 전세가 4억 5천부터 5억 5천, 월세는 1억 보증금에 160입니다. 84제곱미터입니다. 9억 8천부터 11억, 전세 5억부터 6억, 월세입니다. 1억 보증금에 180만원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망입니다. 이번 달에는 8호선의 기재부 통과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신상철 성남시장님, 안철수 의원님, 성남 시민들의 강한 의지로 추진함으로 올해가 아니더라도 통과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1차에서 경제성에서 떨어졌으나 이번 2차에서는 달라질 것이며 앞으로 판교 및 성남의 발전과 8호선 라인의 아파트 입주자님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되리라 봅니다. 판교역에서는 신분당선으로 강남 15분, 월고 판교선은 건설 중이고 인천 가시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경강선은 현재 원주까지 뚫려 있으며 추후에는 강릉까지 뚫릴 예정입니다. GTX A라인도 판교에서 환승하실 수 있으시며 여러가지 교통적인 혜택이 있으시라 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저는 성공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면 해지 수단으로 투자하시는 거에는 별개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잠실 15분, 판교 15분으로 환상적인 교부들로서 명실상부 경기도의 대표 아파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8호선의 기재부 통과를 기원합니다.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포레스타 부동산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